아, 교자가 먹고 싶다. 잠깐만요. 제가 얼른 만들어 드릴게요. 만두를 하나하나 빚어 빚어 어느새 빈째 고기 파! 부추도 파! 실파도 파! 그래서 오늘은 후라이팬 하나로 간단하게 왕 군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장고에 돼지고기 간거 있죠? 부추와 실파도 있으시죠? 그럼 저와 함께 초간단 왕만두 만들어 볼게요. 돼지고기 간거 300g에 다진 마늘 1큰술, 후추 조금, 간장 2분의 1큰술, 참기름 2분의 1큰술, 소금 2분의 1 작은술. 거기에 물 1큰술을 넣으면 고기가 부드럽게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야채는 양배추, 표고버섯 등등 가진 야채 다 생략하고 실파와 부추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만두피로 만두를 빚을 타임이죠? 예쁜 딸 낳아보겠다고 만두도 예쁘게 빚어 빚어. 또한 신속하게 저는 가볍게 60에서 80개 정도 만드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만두도 빚지 않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릅니다. 만두피를 서로 겹쳐가며 깔아줍니다. 거기에 양념해둔 고기를 팍 얹어주세요. 납작하게 펴서 그 위에 이번엔 부추도 크게 한 줌. 고기랑 섞을 필요 없이 실파도 크게 한 줌. 그냥 얹기만 해서 완전 편해요. 그리고 만두피로 마찬가지로 삥 둘러가며 덮어줍니다. 이제 후라이팬에 불을 켜고 지글지글지글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물을 가장자리에 삥 둘러서 뚜껑을 덮어 6분간 익혀줍니다. 불은 중약불로 하세요. 마지막에 고소한 향을 위해 가장자리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서 완성입니다. 만두를 하나하나 뒤집을 필요도 없이 이제 접시를 덮어 후라이팬을 뒤집으면 4인분용 만두 간단히 완성입니다. 만두 빚기 귀찮을 때, 바쁜 평일 저녁, 간단히 뚝딱 만들어지는 왕 군만두. 이렇게 만들어도 된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